우리 성주군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한 400박스 사갈려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좋다. 와. 순간은 좋다. 나중에 음식이 제 말이 거짓말이냐 하면 더 쉬우시면 정말 맛있어요. 정말 최고의 최고야. 이 전자레인지 참여라고 하는 조소까지 하면서 성주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가발 쓰고 탬버린 치고 트위스트 추면서 그런 괴담론을 불던 사람들, 이 정도가 되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자, 이른바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자 성주에서 참회 시식을 하면서 이른바 일각에서 주장했던 사드 괴담, 이 부분을 괴담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행보, 먹방 행보를 했죠. 반면 민주당에서는 먹지 않겠다,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요. 완전 극과 극의 행보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일어나셨어요? 네? 아니, 자체가 안 좋으시다고. 아, 괜찮습니다. 조금 안 좋으려 했는데 우원식 대표가 오시니까 공격이 나가지고. 아직 며칠째예요? 7일째입니다. 건강은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싸우든지 말든지. 근데 참 정부가 무책임해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정부는 너무 무책임하게 괴담화시키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 가서 막 먹방하고. 코미디하는 거죠. 코미디죠. 아니, 여당이 일을 해야지. 보통 야당을 하는 건 맨날 발목 잡기만 하고 있어요. 야당의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야당은 여당입니까? 글쎄요, 정말 뭐 극과 극이에요. 먹방 vs 단식, 극과 극 대응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성주 참회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됐다라고 정부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그 당시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이 암에 걸리신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저는 정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단식 투쟁하는 거 과도한 거 아니냐, 선동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은 집권 여 당이라면요. 야당의 이런 반대 목소리를 일본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지렛대로라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내 여론이 이러니, 국민들의 걱정이 잔존하고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리한 부분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번 정부 이러고 있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폭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동해바다 더럽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예, 김종혁 위원장님. 첫째, 그 2년 전에 그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 일본 측에서 어떤 식으로 정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밝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는 내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정의용 그 뭐야 외교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적절한 그런 정화 조치를 해서 하면 우리는 반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민주당은 광우병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 국민들이 건강이라든가 먹거리에 대한 그런 우려와 공포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원자탄 맞은 나라여서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일본에서 지금 아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듯이 여기서 시위하거나 머리 깎거나 어디 가서 단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일본 국회의원들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일본 야당들은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11국가들, 우리나라는 4, 5년 뒤에 저 해류가 밀려오지만 당장 미국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난리 법석을 따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국내용이에요. 국내 국민들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뭐 이른바 먹방, 민주당은 단식,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지금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